자, 오늘도 주말이 되었고 안달을 돌러 갑니다. 오늘은 안다가 20판이에요. 준비가 안 됐어. 오케이, 가자. 오늘은 샤코나 할배검이 나오겠죠? 나오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은 할배나 샤코검이 할배나 샤코검이 뭐야? 할배검이나 샤코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나와야 돼. 오늘도 안 나오면 좀 서운해. 10볼트 이러고 있네. 참 바바가 요 빌드라서 그렇겠지만 리프 어택이랑 돌진을 둘다 쓰는 던전 안에서 이동은 빨라. 그 부분은 참 좋아요. 샤코? 나는 티리엘은 죽었다 깨내도 안 나올 것 같고, 아니 근데 티리엘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티리엘을 되게 원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옵션 봤을 땐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아직 깨말못인가 봄. 미리 불러놔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두개 떴다. 맵에 두개 보인다. 내가 지난번에도 두개뜬게꽤몇번 있었지 않나? 그 녹화 안된 10판이랑 녹화한 17판이랑 다 봐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한 다섯 판 정도는 두 개씩 나왔던 것 같아. 아. 아, 미리 눌러놔도 돼, 돼, 돼. 와, 근데 이게 네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심하다. 우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내가. 자꾸 아니야. 저거는 무조건 1만 뜨는구나. 이제 보니까 어? 나도 저기 떴는데? 근데 아야 하나였네 하나였네. 뭐야? 얘는 다 오셨다. 벌써 다섯 판 돌았어? 이제 여섯 판째야? 나는 죽어라고 안 뜬다. 아, 요 점이 다 사라져야 되는구나. 저 점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구나. 솔직히 제가 득템운이 상당히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떴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뜰 거라고 생각 자체는 별로 안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을 하건 패키지 게임을 하건 운이 더럽게 없는 성격 저거라 운명이야 그거 그냥. 근데 그런 말 있잖아. 계정 만들 때 캐릭터 만들 때 이건 안 될 캐릭터로 이렇게 적어댔다 시스템상으로. 그럼 말도 안 되는 미신 있잖아. 진짜란 얘기도 있고. 나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게임할 때 뭐가 더럽게 안 되더라고. 저는 다 갖다 팔면 되죠. 어차피 내가 쓸 건 아 신살. 어 쓰레기야. 영락은 쓰는 사람 없더라. 푸른 서술도 버리고 뭐 떴는데 아 힘 버려. 티볼트 요새 누가 쓰나? 이것도 거의들 안 쓰는 것 같던데. 누가 안 눌렀을까? 로딩 중이셨구만. 제가 이거 지금 재료 또 일주일 동안 모으면서 느낀 게 이 블리자드 디아 팀은 과연 언제쯤 보스 이거 좀 편하게 패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안다 반복하고 이러는 거 이것까지는 참겠는데 이거 재료 화나 나는 거 한 두세 번 하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아 두세 번이 뭐 두 바퀴 세 바퀴 고작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렇게 재료 개수 모인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세 번 뜻이 아니라 몇십 판씩 두세 번을 돌고 나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 사람이. 처음 몇십 판 돌 때는 그냥 그랬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내가 안 해봤으니까. 두 번째 그렇게 몇십 판 돌 때는 슬슬 지루했어. 그래도 드라마 보면 참았어. 요번에 세 번째 재료 모으려고 재료 환전하려고 이렇게 돌 때 미칠 뻔했어. 와 특히 그 빙하의 야수 그딴거 와 진짜. 아 빙하 속의 야수는 아예 그게 악몽 던전이잖아. 와 씨 미쳐버릴 것 같아. 어? 아직 안 오셨네? 나 약간 멍청이 같으니.
패턴 두 번 보네. 뭐 도검이라고 뜨면은 안 봐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아 그리고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도적 다 키우고 나서 알았는데, 할배검은 저거 취급이잖아요. 응? 우버 유니크 취급. 윈드포스는 아니더라? 아니 우리 윈포 우리 바람쌀은 왜. 허허 이 참. 근데 유구한 전통이 있는 템인데. 한 번 더 나온다. 바바는 별반 안 뜰 거 아니야. 그럼 반지는 쓰레기만 뜨는 거겠죠? 급할 씨. 아유 지겨워. 죽으셨나? 아니지? 몰라라. 허 양손 도검 별 두 개. 이어픽스는 좀. 아 힘의 최생이라고?
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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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늦었어. 빨리 잡았다. 어, 두 개 나왔다. 계속 두 개 나오셔서 와 하는 거야? 뭐야? 사람이 빨리게. 아, 티리엘이라도 나와봐라. 아니, 샤코가 나와버리고 티리엘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샤코랑 할배검이 제일 탐나거든. 이게 무서운 게 점점 기대를 안 하게 돼.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뜨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있어요. 저거는 아껴놔. 네, 그럼요. 제가 구매할게요. 어, 잠깐만. 안 떴네.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오시길. 가치 없는 물건은 없는 법이죠. 네크 뚜벅이라서 그냥 포탈 타고 오시는 거래. 아, 난 혹시나 패드로 던전 탈출을 모르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구만. 자꾸 쫄따구들이 와.
한 여섯 아니 다섯 판 정도 남지 않았나? 잠깐만. 와 이게 진짜 안 떠? 여섯 판. 아니 아직까지 저희 단톡방에 먹었다는 사람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하. 지난번에는 그래도 27판 돌아서 5명 중에 3명이 하나씩은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예 먹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 서운한데? 누군간 먹어야지.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먹어도 좋겠지만. 야 너무 빨리 죽었다. 야 이게 기적같이 샷코면 얼마나 첫치시 6분노? 저건 좀 서운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벼락불 때문에 겸사겸사 키워봤었던 도적이 지난번 녹화 이후로 안 해가지고 이제서야 93이 됐거든요. 오늘에서야. 근데 93레벨 찍고 나서야 아 맞다 하고 생각난 게 있음. 뭐냐면 이 전문성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줌 싸게 저게 나름 일단 위상들을 다 갖추긴 했는데 딜이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문양도 6개 중에 4개가 15레벨이 됐는데도 여전히 딜이 낮으면은 한 50만 뜨고 높으면 최대 120만 정도 뜨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성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를 오늘 갑자기 불현듯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전문성 캐스를 깼죠. 깨고 가보니까 아까 50에서 120만이었던 게 바로 80에서 170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80도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핵심 스킬 3개를 3개가 쌓였을 때 핵심이 아닌데 그게 뭐라 그러더라? 연계가 3개 쌓였을 때 하고 그 수치인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하고 그 수치인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그냥 대충 170만 맥시멈 떠. 그전엔 뭔 짓을 해도 한 120만 정도가 한계였거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도적 시작 전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도적은 사실 연계가 핵심이다. 근데 오줌 싸게 빌드로 90레벨 넘었는데
나는 연계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살았지. 그러면 안 됐어. 대충 살면 안 됐던 거임. 아무튼 그 연계를 찍고 나서 제 오줌싸개 도적이 신세계를 겪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바바랑 도적이랑 지금 사이사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적은 지금 저거니까 아직 템이 어쨌든 덜 맞춰진 상태니까 잡는 속, 아 잡는 속 그런다. 그러니까 덜 그래 이렇게 떠야지. 떠야 이게 좀 의심을 안 하지. 안 뜨면 열받잖아. 근데 결국 그러면은 그날 돌았던 다섯 명 중에 아니지? 아니지. 저분 이 사람이 안다리를 뚜껑 먹었었는데. 아니 아니 다섯 명 중에 나만 못 먹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한 명이 지금 두 개를 먹은 거네. 물론 일자는 바뀌었지만 지금 오늘 이 안다 재료는 제가 캔 전부 다 제가 캐진 못했어요. 이거 모래 으름의 굴레였나? 저거는 더 넘치게 있는데 이게 딸리더라고. 이거 바늘꽂이 인형 저게 얼음 속의 야수 그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저 미유님 저분이 이제 아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스 재료 환전을 아무도 안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싸리 내가 돌아버리겠다고 달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지금 이거 안다 한 10판 정도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10판 돌고 그냥 가면은 좀 짜치잖아. 부족한 감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있으려니까 10판을 도나 5판을 도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어차피 난 뭐 누구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일단 나도 먹어야 될 거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덜 오셨네? 아 버그구나. 놀래라. 야 20판 중에 결국 안 나왔어 내건. 일단은 정비 먼저 하고 보스 잡고 그 다음에 돌자고 하시네요. 주인장이 그러자는데 뭐
내 재료는 끝났고 저분 재료니까 이제 재고에 꽤 좋은 물건이 추가되겠네요. 값은 제대로 쳐드릴게요. 에이 뭔 사투장 싸움꾼이야. 아 야수인 왜 1이냐. 내 빌드에선 저게 필요하더라고. 난 또 극화에다가 야수의 힘에다가 묵직한 손 달린 거를 끼라는데 또 약기지. 저것도 애매하게 힘에다 붙은 거 저거 바꾸긴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 내가. 피 800 구매는 어느 정도 늘어나니? 미친 2000이 늘어나네요. 바꾸긴 해야겠네. 자 일단 월보 잡고 다시 녹화 재개로 할게요. 아니 세상에 두 개 드셨어. 아니 이게 쪼렘이 더 잘 나오는 뭔가 있나요? 아니 심지어 어픽스네? 아니 와 씨 와 약간 멍청이 같으니 얘 뭐 그렇습니다. 나도 쪼레브로 갈까? 아니 와 부럽네요. 자 다시 갑니다. 다섯 판이라고 했어요. 제발 샤코는 내가 만들 테니까 나는 할배검 주면 안 되나? 사실 제일 불안한 게 겨우겨우 벼락불 4개 모아서 만들었는데 보스 돌다가 그 안 만든 게 나오는 거야. 제일 무서워 나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만드는 게임. 만들면 나오는 거야. 사람 미친다니까? 아니 뭐 근데 반대여도 돼. 샤코를 주면 내가 할배검을 만들면 되니까. 이게 바로 그 떡줄놈은 생각도 왔는데 그런 거죠 약간. 그리고 파티장을 일부러 넘겼습니다. 내가 파티장이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장 안 사기면 뭐 이런 거 아니냐. 원래 그 야구 보다 보면은 야구 선수들 뭐 물론 야구 말고 다른 축구도 그렇겠지만 아니 다른 스포츠도 그렇겠지만 이 징크스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스포츠는. 어쨌든 나도 야구를 보는 놈이니까 징크스에 한번 걸어보는 거지. 아 혹시 모르잖스. 제발 여기서 제발. 제발 샤코. 제발 샤코. 제발 샤코. 샤코? 이거리.
그 조던링 같은 거라도 좀, 아 조던링도 나중에 추가될 거라던데. 조던링이 근데 원래 조던링이 아니라면서요. 요르단의 반지인가 원래 그렇대. 당시 정발할 때 그냥 무슨 뭐뭐 오브 조던 반지니까 조던 한 다음에 링 해서 그냥 조던링이라고 붙은 거래 이름이. 몰랐음. 최근에 알았어. 왜 나는 템이 안 될까 하면서 나무위키 읽으면서 저거 보스 재료 바꾸다가. 어 이거 파티장이 생각 못하고 있나 본데? 아닌가? 덜 나왔나? 시간이 더 필요해. 반갑소. 그게 마지막 실수가 될 거다.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달고 오셨어, 목을. 떴다. 이번에 떴다. 이번에 떴어. 분명히 떴어. 아, 나도 엔터 누르고 시프트 좌클릭하고 싶다. 이번이 네 판째 아닌가? 다섯 판째인가? 별반이냐? 아닌가? 바바는 별반이 안 뜨나? 아, 저 절대 안 뜨네. 어, 아니네. 두 판 남았대요.
좀 더 기다려야 해. 진짜 계열받는 게 제가 지금 빌드 바꾸고 나서 조리츠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제가 따라가던 빌드는 조리츠 쓰는 게 없었어요. 근데 조리츠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조리츠가 이렇게 계속 뜰 거면 최소한 조리츠라도 으뜸으로 떠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픽스가 떠주면 얼마나 좋을까. 별이라든가 절대 안 떠. 아니 저 계열받게 절대 안 떠요. 아씨. 으뜸 그러니까 맥옵도 안 뜨고 별 붙은 어픽스도 안 떠. 와 뭐 진짜. 그렇다고 내가 조리츠를 어디 갖다 판 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조리츠는 판 적이 없어요. 팔았어도 내가 맥옵을 갖다 팔진 않거든. 맥옵이 뜬 적도 없고. 태문이 이렇게 없을까? 고통탐식자 이것도 고통탐식자로 바꿀까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건 한 번도 으뜸이 뜬 적이 없더라고. 맞으셨다. 두 번 죽으신 것 같은데 방금. 와 끝까지 안 떴다. 저 개 망겜. 두리엘도 재료를 모아놨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딱지가 났어. 빈정상에서 못 가겠어. 자, 오늘 안다는 여기까지. 26판인가 25판이었죠. 내일 두리엘 가서는 나오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